오늘은 경사면에서의 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홀부터 파, 플렉스 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박지용 프로입니다. 필드에 나가면 연습장처럼 지면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경사면에서의 샷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평평한 곳에서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서 공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경사면에서의 샷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은 높은 쪽, 체중은 낮은 쪽. 그래서 왼발이 오르막일 경우에는 공은 왼발 쪽에다 두시고 체중은 오른발 쪽에다 두시고요. 어깨는 반드시 지면과 평행이 되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윙은 평상시 하시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른발이 높은 쪽일 경우에는 공은 오른발 쪽, 체중은 왼발 쪽에다 두시고 마찬가지로 어깨는 지면과 평행이 되게, 그리고 스윙은 평상시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이 오르막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은 왼발 쪽에, 체중은 오른발 쪽에, 어깨는 반드시 지면과 평행이 되고 스윙은 평상시